우리 찬양 기억해. 네, 감사합니다. 루카스님 감사합니다. 식구들 앞에서 편안하게 공연하면 되지. 괜찮아. 사람이 좋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속에 산답니다. 사람이 좋다. 여러분이 좋다.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또 좋은 가사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좋다. 우리 청각 가족 여러분이 좋다.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이 좋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분들이 좋다. 저는 경례. 아? 아, 우리 꾼 공연단 단원들이 징알나게 너무 좋다. 저의 경례. 사람이 좋다. 여러분.
역시 사람이 제일 좋지. 자, 맞다, 햇빛 난다야. 햇빛 난 게 좋네. 햇빛 났는데 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또 좋아하시는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우리 부위만이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신청해 보시오. 비비. 우리 식구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 뒤에 우리 오라버니는 다 좋아해, 그럼. 오늘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한테도 신청곡 내가 하나씩 받을게라. 말씀하시오. 알았지? 뭐 비리 값이 신하게, 신하게 갑시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이를 나는 신청곡 하나씩 해. 괜찮으니까 듣고 있냐고. 아시죠? 신청곡들 하셔. 자, 비리 값이 신하게 갑시다. 시키라고요. 응? 오라버니가 청순은 아니라 한번 해볼래? 어? 그거 대박 터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어? 아니 청춘 아니란 말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시키라고. 아이고 청이 바라는 게 아니랄까 싶어가지고 참 우리 감독님들 다 미치겠다. 우리 서계진은 우리 아빠들은 뭔 노래들 좋아한가? 아무거나 불러도 돼. 아유 알았어 아무거나 부를게. 화장을 지우는 여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는 진짜 키가 진짜 꼭 찢어지도록 높으니까 알아서 좀 전해주시오. 아니 뭐 그런 거 줘. 카메라 찍는다고도 그 뭐 수입료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힘들 건데
아무튼 우리 주태백이 감독님, 우리 TV, JTPE TV 주태백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주태백이 우리 채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디스코 오버! 가자! 결심아! 그 사랑을 못 잊어.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땡겨보면 그게 되니? 나 힘 주는 거 봤지, 엉덩이에? 뭐든지 노래가 잘 안 나올 때는 힘을 흥! 이렇게 주면 돼. 뭐든지 그러면 노래가 조금 나와. 청춘 아리랑 갑시다. 이 노래는 청이 노래입니다. 청춘 아리랑 갑시다. 이제 애상값 다 갚았지? 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너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뭐 해면 되지. 가자! 잘 키웠니? 감사합니다. 낮에는 힘드니까 좀 짧게 짧게 하고 저녁에도 수만큼 조금 하고 우리 청가부는 내 여기 계시죠? 여기 계셔 좀 오셨어? 여기 좀 지켜줘. 나는 갔다 온 핑계. 동굴이 두고 데려가는가 저것이 누구랑 바람 피어서 또 혼나다 갈지도 모르니까 잘 지키고 있었어. 나는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공연하고 또 여기 와서 바로 공연을 할 거예요. 오전, 오후, 밤에, 그리고 오전에 다 공연할 겁니다. 세탁 뛰는 거지. 거기가 그 여수 소나무 복지회관이래요. 소나무 복지회관인데, 우리 보려스님 영치사
그 우리 보련스님하고 인연이 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부처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독거노인분들 그 무료 봉사 또 기꺼이 제가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어요. 또 엿도 스님이 엿도 20만 원어치 갖고 오라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것만 딸랑 갖고 가. 그래갖고 우리 단장님이 한 박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거기 한 200분 정도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갖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스님이. 그래가지고 동독구름을 한번 가져가서 한번 해볼까, 창고를 가서 칠까. 아니 힘들어도 어른들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줘야 돼. 그래야 더 신나지. 어차피 밖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동구름을 가져가보고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장구는 가져가요. 어른들이 동동구름을 겁나게 좋아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동동구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올 텐게 우리 식구들 잘 지키고 있으셔. 누가 바람 피고 있는지. 갔다 올랄게. 아따 나는 전생에 나는 다음 내가 여기서 하직을 하면 나는 진짜 극락세계 갈 거야. 정말로. 응. 좋은 일. 이거 무료봉사예요. 응, 무료봉사. 진짜 무료. 아, 진짜. 언제든지 청약하고 우리 단장님은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이제 어른들이나 복지관, 양로원 뭐 그런데 또 그렇게 행사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공연 다니니까. 그게 전생에 못했던 그 업을 우리가 지금 좋은 업을 싸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절대 각설이로 안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에? 칠순? 누가 칠순인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비밀이야. 아이고, 저 등치는 산만에 앓고 핑이 돌아가야. 아유, 칠순 잔치, 뭐, 팔순 잔치. 송년회, 그리고 무슨, 뭐, 동호회, 그 송년회 뭐 하고 그 이벤트 있잖아, 행사 각종. 그 보시면 갑니다. 추천만 해주시면, 그게 여건만 맞으면, 엄마든 얼마든지 가요. 원래 이렇게 문의가 많이 지금 와 있는데, 겹치다 보니까, 개풀이나 다 취소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받았을 건데. 다 받고 단장님하고 거기 가고 하고 했을 건데, 이럴 줄 알았냐 이 말이지. 사람이 진짜 앞일을 모르잖아요. 하고 막 송년회하고 막 각종 이벤트 그리고 동창회 그런 거 뭐 문의가 왔었는데 다 취소했거든요. 안 된다고. 이 시행사가 먼저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받을 걸 그랬어. 받을 걸 그랬나 봐. 지금은 너무나 한가하니까 각종 이벤트 행사 문의 전화 주세요. 아셨죠? 우리 엄마 오셨으니까 엄마 한마디 용두사 낼래잖아 해드릴까요? 우리 엄마들 좋아하시니까 그럼 한 용두사 낼래지 한마는 대동강아 두 개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 오늘 낮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살살살살 할게요. 살살살 갖고 저녁에 좀 체력 보충해놨다가 저녁에 확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영해.
사이 1시간 20분에부터 또 아이고 진짜 또 살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안, 못 가셨어?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대요. 다시 갔다 왔어. 아이고 우리 착한 식구들 참말로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탈 거야 지금. 그러다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잃어버린 사실 한번 그 틀어만 한번 불러보자. 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그 한번 불러보자. 잃어버린 나의 37년 나이가 37이니까 잃어버린 나의 37년 한번 틀어주고 한번 불러보자. 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엄마 혹시 엿먹을 생각 있어? 너 하나 드릴까? 너 하나 드려? 도쿠라 뭐야? 얼씨 부모님 요새 한 바퀴 돌아봐. 하나씩만 사줘도 감사하다. 감사해. 어? 한번 줘보셔.
언제는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뭔가 30년 세월